만화 속 인기 많은 학교 선배 느낌 물씬 풍기는 훈훈한 외모를 가졌지만 진짜 현실 속의 학교에서는 이런 선배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상 속 동아리 선배상. 가만 보면 배우해야 할 것 같은 얼굴이지만 무대를 보면 아, 왜 아이돌인지 알겠다 싶은 그 멤버. 오늘 아이돌 탐구에서 알아볼 아이돌은 190이 넘는 피지컬에 댕댕미 가득한 비주얼로 팀에서 센터를 맡고 있는 SF9의 김대구 로운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로운이의 재밌는 정보들을 로운이에 대한 애정 가득 담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판타지들의 댓글 기다릴게요. 1996년 8월 7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학원을 운영하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로운의 본명은 김서구입니다. 주석석의 도울 우자로 세상을 이롭게 돕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셨다고 하는데요. 로운의 태몽은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황소가 아버지에게 씩 웃으면서 다가온 꿈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천주교로 세례명은 마르첼리노, 유치원도 천주교 유치원 출신입니다. 돌잡이 때부터 연필을 짚고 어릴 때 IQ 130에 공부까지 잘해서 가족들은 집안에 영재가 태어났다며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일명 강남 엘리트 코스라 불리우는 휘문중 경기고 루트를 탄 있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재원에 다니던 어린 서구는 중학교 2학년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공부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서구는 급하게 노선을 틀어 미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3개월 만에 포기. 어느 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좋아하던 이성 친구의 칭찬에 귀가 솔깃해지게 되는데요. 그 길로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컬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오디션을 거쳐 FNC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외모, 피지컬, 실력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로우는 쉽게 아이돌로 데뷔했을 것만 같지만 현실은 6년이라는 연습생 생활을 거쳐 어렵게 데뷔한 멤버인데요.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노래를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그때마다 박효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박효신 이야기만 나오면 주저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FT 아일랜드의 팬이기도 해서 연습생 시절 청담 111에서 FT 아일랜드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며 성덕길에 오르기도 했죠. 그중 최애는 최민원이라고 합니다. 로우는 FNC 자체 신인 트레이닝 시스템 네오즈 스쿨 1기에 입학하며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웬만한 아이돌이라면 한 번쯤 겪는다는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6년 마침내 SF9 로운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악방송 출근길에 로운에 대한 사랑을 소리치는 남팬의 영상이 화제가 되며 로운은 남팬 부자 아이돌로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매 출근길마다 아 우리 서구 오늘도 이쁘네! 서구야 나랑 결혼해줘! 등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로 웃음을 주었습니다. 얼굴 천재로 불렸지만 본인은 부담스러워 얼굴 영재로 정정. 근데 천재건 영재건 무슨 상관이죠? 서구 얼굴이 언제나 열일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얼굴이 흡족한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꽤 있는데요. 얼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눈썹이고 입술 밑에 점도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기의 까무잡잡한 피부 또한 좋아하며 본인이 생각하기에 흑발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염색하고 싶은 마음 또한 없다고 밝혔죠. 유일하게 고치고 싶은 곳은 파워 곱슬머리, 머리가 지그재그로 자라서 약한 곱슬머리가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미용실 원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큰 키에 작은 얼굴, SF9 멤버들은 로운을 이메다라는 별명으로 부르곤 합니다. 로운은 아이돌 중 최장신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방송인 중 서장훈 다음 내가 클 거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로운의 키는 100% 유전의 힘으로 어머니 키가 174, 누나의 키가 177인 장신가족입니다. 보통 남자 아이돌들은 프로필에 키를 늘려 적는 것이 일반적인데 로운은 아이돌 최초
키를 줄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냉장고보다도 큰 키는 연기할 때 여주와의 설레는 키 차이로 케미를 터뜨리죠. 큰 키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는데 다리가 너무 길어서 바지 사이즈가 잘 안 맞는다거나 촬영을 할 때는 웬만하면 구두를 못 신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메라 앵글 밖으로 자꾸 얼굴이 잘려서 맨발로 촬영을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긴 다리 때문에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앉을 때는 고역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놀이공원에 가서 키 제한 때문에 못하는 놀이기구가 있기도 하고 숙소에서는 2층 침대를 사용하는데 큰 몸집 때문에 2층에는 올라갈 수조차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층만 쓰고 있다고 하네요. 투머치 토커의 끝판왕, 아이돌계의 박찬호, 모두 로운을 수식하는 단어들입니다. 드라마에서 과묵하고 스윗한 모습 때문에 실제 성격도 조용하고 무게를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판타지 피셜, 말이 너무 많아서 팬싸 갈 때 할 말을 굳이 준비 안 해가도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설령 준비해 가더라도 무차별 질문 폭격에 혼자서 TMI를 뿌리느라 질문할 시간조차 없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팬들이 듣다가 지쳐서 아 진짜요? 소리가 나온다고도 하죠. 인터뷰 기자님에게 인터뷰가 마친 후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날 라면을 먹고 잤다, 양은 냄비로 끓이다가 손을 대었다, 안성탕면이었다, TMI 사면타를 날리며 기자님을 당황하게 한 일화도 있습니다. 로운이 물음표 살인마가 된 이유는 팬카페에서 팬싸 때 긴장해서 말을 못하고 왔다는 판타지들의 후기를 보고 자기가 더 말을 걸어줘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로 하루아침에 얼굴을 알리며 각종 화보, 인터뷰, 예능들로 눈콧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된 로운.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는 강행군 스케줄 속에서도 로운은 트위터, 인스타, 웨이브, VF, 공카 등에 꼬박꼬박 찾아오며 진정한 팬사랑을 보여주었는데요. 팬사랑에 이어 로운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 바로 막내 찬이입니다. 로운은 일명 찬이맘, 찬이 덕후, 찬이 바라기로 통하는데요. 찬이를 공주님 안기로 안고 다니거나 업고 다니며 진정한 어화둥둥 내 새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물, 나침판, 그리고 강찬이. 카톡을 맨날 씹혀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이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도 서줄 거라고 선언하는 등 강찬이 바보가 따로 없는데요. 하지만 찬이는 로운의 전화번호는 물론 생일도 몰라서 형을 서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로운이의 일방통행 사랑, 화이팅! 연기 활동과 아이돌 활동을 병행하며 SF9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로운. 앞으로 펼쳐질 배우 로운과 아이돌 로운의 다양한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차세대 비글돌 SF9의 행보를 두유람이 응원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로운이의 재밌는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또한 보고 싶은 K-POP 스타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아이돌 탐구로 돌아올게요. 안녕!